돈으로 효도한 스타 수리는 하정우님입니다. 멋있어. 멋있어. 지금은 전 국민이 아는 부자 배우 김용건님과 하정우님. 화가잖아요, 우리. 그렇죠.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으로. 이혼하자고. 아버지 김용건님과 사이가 돈독해졌다고 하는데요. 90년대 초반 김용건님이 지방에서 촬영을 할 때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공중전화비만 만 원씩 썼을 정도로 애틋한 사이라고 밝혔었죠. 진짜 오래 통화했네. 그러나 하정우님의 데뷔 초반에도 두 분이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었는데요. 맞아 맞아 전혀 몰랐어요. 하정우님이 신인 시절에는 기자에게 부탁까지 해서 아버지가 김용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우뚝서고 싶었던 거죠. 6년간의 무명 기간 동안 살 수도 없을 정도의 오디션에 낙방했다는 하정우님. 이쯤 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은 꺼낼 법도 한데 꿋꿋하게 연기 외길을 걸어가더니 2008년 드디어 대한민국을 들썩인 영화가 개봉하게 됩니다. 아, 뭔지 알겠다. 그거. 그치. 야, 4885, 너지? 야, 4885, 너지? 야, 4885, 너지? 전 국민이 외웠던 차범호의 주인공. 영화 추격자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한 번에 각인시킨 하정우님. 아, 저 연기 잘했지. 이후 범죄와의 전쟁, 군도, 암살, 아가씨, 신과 함께 등 많이 모자르고 부족한 저에게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승무로의 대들보로 우뚝 섰습니다. 당연히 개런티도 수직 상승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 하정우님 등 소위 A급 스타분들의 영화 출연료는 무려 약 10억 원. 한 표네요. 송선 씨 아주 찐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그 출연료 듣고 네. 굉장히 방송인을 잠시 잊었던 거예요. 아,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네. 우와. 흔들렸어요, 방금. 굉장히 가수에 아니, 흔들렸어요. 바로 배우로 가야 되나 지금. 아, 아니에요. 다 보여. 아, 속이 다 보여. 이름값에 걸맞게 손대는 영화마다 대박 행진. 대박이다. 천만 영화도 기록하며 티켓 파워 자랑하는 스타로 자리 잡았죠. 특히 영화 암살이 흥행하고 난 후에는 김용건님께 특별한 선물을 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가의 외제차 선물. 하정우님이 통 크게 효도한 외제차는 B사의 대형 세단. 배우 전지현, 연정우님도 소유했을 정도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차인데요. 저 차구나. 이 세단의 가격은 바로 약 2억 5천만 원! 진짜 비싸다. 네. 와, 이거 어떻게... 야, 살아있네. 최근 화곡동에 위치한 건물을 매각했다는 하정우님. 2018년 당시 건물의 매입가는 73억 3천만 원이었으나 매각 당시 금액은 119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와... 무려 45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화제가 됐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진짜 처음 봐. 와우, 이 금액으로 또 김용건님의 자동차가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아, 하정우 씨가 이 방송 싫어합니다. 네, 죄송하네요. 돈으로 효도한 스타 7위는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로 효도한 하정우님이었습니다. 와.